안녕하세요. 문제 3번 광고 디자인 제작을 시작합니다. 우선 그림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심벌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일단 풍차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7mm에 정원을 그려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원의 중심에 클릭해서 4mm에 정원을 그려 배치한 후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줍니다. 계속해서 Rectangle 툴로 원 상단에 클릭해서 1.5, 27mm를 입력해서 제시된 색상에 사각형을 그려 배치하고 중앙을 맞춰주겠습니다. 사각형과 동일한 색상의 사각형을 옆에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Delete Anchor Point 툴로 오른쪽 상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Pathfinder에 Unite로 합치기를 하겠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적용하는데요. Stylize에 Round Corner를 지정하겠습니다. 0.7mm를 입력해서 적용한 후에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합니다. 자, 이제 회전하여 배치할 텐데요. Rotate 툴로 원의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12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한후 Ctrl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를 해줍니다. 겹쳐있는 부분이 많으면 날개 형태를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3개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크기가 각각 다르게 그려서 배치할 텐데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할 때 키보드에 화살표를 눌러서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앙을 맞춰주고요. 하단의 모양을 정리하죠. 튀어나온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한 후에 조인을 이용해서 연결해주겠습니다. 중앙에 맞춰서 배치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겹친 부분이 중앙 원과 겹치면 D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 모양을 만들 텐데요. 육각형을 그려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는 18을, 사이드는 6을 입력해서 다음과 같이 그리시고요. 선 컬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2mm를 입력하고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들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그림처럼 열린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집 모양 형태를 만들 텐데요. 지붕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펜툴을 사용해서 상단의 열린 패스의 모양을 변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패스에 마우스를 올리시면요. 패스 끝부분에 펜 옆에 슬래시 모양이 뜹니다. 이때 클릭해서
패스를 연결해 주고요. 쉬프트를 눌러서 클릭해서 수평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준 후에 다시 오른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패스를 만들어 줍니다. 연결해서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굵기를 UPT를 지정하시고요. 끝 모양은 둥그렇게, 꺾인 모서리도 둥그렇게,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캡과 라운드 조인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 패스의 고정점도 펜툴로 클릭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려서 연결하고요. 열려있는 끝점과 만나도록 다시 한번 클릭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준 후면 색상을 넣어줍니다. 셀렉션 툴로 집 모양을 모두 선택하고요. 축소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합니다. 유니폼 50을 지정하고요. 선의 두께는 동시에 조정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 카피를 눌러줍니다.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상단으로 이동을 해준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높이를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출력 형태와 합계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겹친 부분이 있을 땐 정돈 메뉴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하단 중앙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얼라인해서 맞춰준 후에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사용해서 입구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 그리드 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위스와 하이트는 12, 순서대로 2, 4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그리고요. 그다음에 면 색상과 테두리 색상 두께를 지시한 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하얀색 사각형을 그릴 텐데요.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5mm의 정사각형을 그려서 중앙에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을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Ctrl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복사를 해줍니다. 드래그할 때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면 복제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의 형태도 동일하게 배치를 할 텐데요. 이때는 리플렉트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클릭한 후에 축을 지정하고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Alt와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폴리건 툴을 사용해서 삼각형을 그리고 나무 형태를 만들 텐데요. 나무 형태는 그림과 같습니다. 색상을 지정하고요. 폴리건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는 17을, 사이드는 3을 지정해서 삼각형을 그리고요. 컨트롤을 눌러서 바운딩 박스 중간 점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높이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점증적으로 축소 복사되는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상단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되겠고요. 이때 대화 상자에 Uniform 8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두번 눌러 반복적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색상을 제시된 색깔로 지정해서 각각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하단에 사각형을 그려서 나무의 기둥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제시된 컬러 넣어주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중앙 정렬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셀렉션 툴로 나무 모양 모두를 선택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왼쪽 위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고요. Shift를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축소해서 배치해줍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삼각형 4개를 선택하고 Pathfinder에 Unite를 클릭해서 합친 후에 제시된 색상을 넣은 후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나무 형태를 모두 선택해서 작은 나무를 뒤로 보내기 합니다. 그리고 배치에 맞게 위치를 조정한 후에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형태 기준으로 해서 심볼 패널을 클릭하고 New 심볼 클릭한 후에 타입은 그래픽으로 지정한 후 제시된 심볼의 이름, 집과 나무라고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만들어진 심볼은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제 메쉬와 블렌드 효과를 적용해서 배경을 만들 텐데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제시된 명 컬러로 도큐멘트 왼쪽 원점에 클릭해서 210297로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메쉬 툴을 사용해서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쉬로 포인트를 만든 후에 색깔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메쉬 툴을 사용해서 메쉬가 생성된 곳에 패스에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메쉬 도구 옆에 조그만 플러스가 있을 때가 아니라 만들어진 점의 위치에 정확하게 맞춰서 핸들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핸들 모양을 제시된 형태에 맞게 왜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도큐멘트를 완전히 통과하는 열린 두개 곡선 패스를 그립니다. 먼저 그린 패스는 면 없음 테두리 C20Y100, 테두리 두께는 3피트를 지정하시고요. 그 위쪽에 그린 패스는요, 테두리가 흰색이고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해서 각각 두 개의 패스를 그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띄운 후에 중간 단계를 제시된 15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와 구름을 만들겠습니다.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 Ctrl 숫자 2를 눌러서
락을 설정하면 겹쳐진 다른 오브젝트의 작업이 용이합니다. 스타트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radius 1은 20을, 2는 12를, 포인트는 14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별의 모양을 그려주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데요. 리니어로 적용하시고요. 왼쪽은 Y 90, 오른쪽은 MY 각각 80, 90을 지정해서 그라디언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별의 중앙에서부터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별의 안쪽 포인트랑 맞닿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85%로 축소하여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큰 원과 별의 형태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모양을 정리합니다. 그라디언트 툴로 그라디언트 방향을 조정할 텐데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조정해 줍니다. 이제 정원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구름 형태를 그릴 텐데요.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크기가 다른 네 개의 정원을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원과 겹쳐지도록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이때 겹친 부분 고려하시면서 위쪽에 면이 충분히 겹치도록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런 형태를 만들 텐데 아래쪽에 정렬도 얼라인해서 맞춰 주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선 색깔은 없음을 하시고 면은 흰색을 지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 형태를요, 그림처럼 Alt를 누르면서 Selection 툴로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서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lt를 누르면서 복사하고요. Shift를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합니다. 자, 이 방법으로 두 개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형태에서 이펙트를 적용할 오브젝트와 투명도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각각 세 개씩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명도를 적용할 구름 형태 3개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Opacity를 70%를 지정합니다. 나머지 3개 구름 형태는요. 이펙트를 지정해서 Drop Shadow를 이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X Offset은 0을, Y는 1, Blur도 1을 지정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기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언덕 모양과
식물의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형태 먼저 그려주시고요. 펜 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그립니다. 마스크를 통해서 디자인을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밖으로 나가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왼쪽의 형태도 곡선 패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때 앞서 지정한 이펙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피어런스 패널을 클릭해서 적용되어 있는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휴지통에 클릭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패스 작업을 하기 전에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형태를 그렸고요. 자, 이제 식물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옆에 그려놓은 모양을 참조해서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줄기에 해당되는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면 열린 패스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타원 형태를 그려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위쪽과 아래쪽에 고정점에 클릭하여 뾰족하게 만든 후에 셀렉션 툴로 기울기에 맞춰서 회전을 해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Alt를 누르고 복제한 후에 회전을 통해서 그림처럼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고요. 그리고 Ctrl D를 두번 눌러주면 간격에 맞춰서 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Reflect 툴로 오른쪽 고정점에 클릭하고 축을 지정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면 반대쪽에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 맨 아래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림처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정된 컬러로 잎의 형태를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뒤집혀진 모양은요. 드래그를 하고, 자, 한쪽 핸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쪽에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쪽에 곡선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드래그해서 아래쪽 잎의 모양을 완성하시고 다시 클릭한 후에 처음에 찍었던 고정점에 클릭해서 완성된 패스를 만듭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두 개의 모양도 만들어서 배치하면 되겠죠? 자, 이제 물방울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 형태를 그리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넣을 텐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자, 왼쪽에 컬러스탑에 색상을 지정한 후에 지금처럼 위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요 중간중간에 클릭하게 되면 컬러 스탑은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하겠죠? 자,
자, 두 번째 추가해서 CY 값을 지정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추가한 후에 CY 색상 값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컬러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C4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해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배치를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엘립스 툴로 흰색 면만 있는 상태에 정원을 그림과 같이 두개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세 개의 정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하고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80% 적용해서 불투명도를 조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비만 늘려서 확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전을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면 식물의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형태를 배치를 합니다. 자, 이제 심볼을 적용한 후에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심볼 패널에서 등록된 심볼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서 뿌려져 있는 개수만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 클릭해서 다섯 개의 심볼 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사이저 툴을 이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제시된 모양과 근접하게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주시고요. 형태랑 맞게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피너를 이용해서 회전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투명도와 색조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불을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색조는요, 명 컬러를 스와치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된 색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의 편집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해 볼 텐데요. 타입툴을 이용해서 문자를 그림처럼 입력해 주시고요. 두줄 입력에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서 얼라인 센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시티는요. 패러그래프에서 캐릭터 패널에서 행간을 90pt로 적용해서 위아래의 간격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CT만 드래그해서 색상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형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를 클릭합니다. Make with Warp을 클릭해서 아크 밴드는 30. 그리고 아래 디스톨션 변형에서 호리젠탈을 20으로 입력해서 그림처럼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드랍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X 옵셋은 0을, Y 옵셋은 3을, 그다음에 블러는 1mm를 적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타이틀로 타운 빌리지를 입력해 봅니다.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 25pt를 적용하고 면 색상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변형을 주겠습니다. 인벨롭 디스토트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아크를 지정한 후에 마이너스 15%를 밴드 값으로 주시고, 호리젠탈은 0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타이틀을 이용해서 하단에 에코 라이프를 입력합니다. 이제 브러쉬를 적용할 텐데요. 자, 모든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 하단에 추가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브러쉬는 보더스 노벨티입니다. 네. 자, 이곳에서 제시된 플라워스를 지정합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 하단에 도큐멘트 폭보다 넓은 수평선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려줍니다. 두께는 2pt를 적용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서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 원점을 클릭합니다. 10297을 입력해서 명 칼라를 적용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작업 도중에 락이 설정된 오브젝트가 있으면 반드시 오브젝트의 unlock all로 락의 설정을 풉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한 후에 make clipping mask로 디자인을 정리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